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도전자 임무성 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다니던 택수회사가 매각되는 바람에 저는 또 한 번의 변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 선택한 대리운전.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고객들을 찾아 밤새 뛰어다녀야 하는 일이 말티태생인 제 적성에 맞는 듯 싶었습니다. 택시를 몰 때도, 대리운전을 할 때도, 차량이 신호에 걸려 있을 땐 늘 한결같은 버릇이 있답니다. 주위 간판을 둘러보고 재밌고 개성 넘치는 상호를 찾아내는 일이죠. 서울의 한 동네를 달리다 보니 약국 이름이 아나파약국이더군요. 아나파약국. 아픈 몸이 금세 나아버릴 것 같은 이름이죠. 성남시 쪽에는 와서자란 이름의 모텔도 있었고요. 제가 사는 동탄을 달리다 보니까요, 보일랑 말랑이란 이름의 속옷 가게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섹시한 상호 덕분이었는지 여성 손님들이 문전성시였습니다. 인천 쪽에서는 면사무소란 간판이 돋보여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나, 국수와 우동을 파는 면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동물병원들도 많아졌는데요. 개판 5분 전이란 상호를 보고 또 한참 웃었습니다. 긴 시간을 운전하노라면 피로감이 몰려와서 몸이 녹초가되곤 하는데요. 문득 길거리에서 이렇듯 신선하고 재치있는 가게 이름들을 만나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신 듯 금세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밤이슬 맞으며 달빛 카페, 이런 고운 이름을 가진 곳은 과연 뭐하는 곳일까요? 야간 선술집 이름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좋은 와인바? 그것도 아니면 밤손님들의 친목 모임? 네, 밤이슬 맞으면 달빛 카페는요,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이 삶의 애환을 나누는 인터넷 공간이랍니다. 전국의 택시 수가 10만 대가량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리운전 기사 수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간밤에도 달빛에 젖고 밤이슬에 젖어 한밤을 달린 우리 대리기사들, 이 시각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 운전대를 잡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지만 인생만큼은 대리인생이 아니랍니다. 택시 운전대를 놓고 대리운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삶의 한 복판을 가로지르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